택시 미터기의 전원은 요금과 연계돼 있어 임의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택시들이 이런 스위치를 달고 운행하고 있고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터기를 점검 중인 한 택시. 작업을 기다리는 한 기사에게 미터기 스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사는 자신도 운행 편의를 위해 운전석 왼편 아래쪽에 스위치를 달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 시동과 관계없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미터기 전원이 꺼지고 켜집니다. 꺼지죠. 미터기가? 네, 꺼져버려요. 이거 다시 누르면 켜집니까? 그렇죠. 택시 미터기에 이렇게 따로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동차법상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 미터기를 끈 채 손님과 요금을 흥정하고 운행할 경우 여객 운수사업법에도 위반됩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이런 불법 스위치를 엄격히 단속해왔지만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섰거든 그 당시 옛날에. 예. 그 보시면 그게 일단은 고객을 이제 골라받는 일이다 보니까 뭐 여객법상의 그 위반은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운행은 세금 징수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의 잘못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부가 제주도의 4.3 왜곡 현수막 금지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제주도에 제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5개 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없는데도 조례로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5개 광고물법 위반은 물론 정당의 권리를 제한해 헌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언론사와 공동 신년 대담을 가졌는데요. 강경음 전 도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고 또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 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담 내용을 박주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강경음 전 도의원.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시작했지만 결국 강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강 전 의원의 사퇴로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선출직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중도 사직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그 개인만 질 것은 아니고 공당인 민주당도 같이 떠안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집행부 견제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도의원 본분과 역할을 잊지 않도록 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뭐 개회사 폐회사를 통해서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이 사퇴하면 25%의 페널티를 받는 공천룰 극복이 어렵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까지는 좀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새해 예산안 갈등으로 본회의 의결 후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정책적 책임을 질 사항이라고 오영훈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인 제주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 컨소시엄과 사업 시행 협약 기념식을 갖고 2026년 착공에 사업비 5,900억 원을 들여 105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인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건설에는 한동과 평대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매년 100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원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단층제를 복층제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오늘이나 내년 1월 9일 또는 2월 임시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허가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해경이 불법 조업 현장 적발 대신 위성 정보와 드론을 활용한 사전 차단으로 단속 방식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중국 어선 한 척을 뒤쫓아갑니다. 부하가 범죄방 어선 상대! 정선명령 지속적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이동하고 있음! 정선명령에도 중국 어선이 더 속도를 내며 이동하자 해경이 바짝 따라붙어 배에 올라탑니다. 넘버 2 단정! 등선팀 1명! 등선 완료! 조타실로 진입한 해경이 묻자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200톤급 중국 범장망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인 차기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군 탐지 활동을 하다 붙잡힌 겁니다. 해경이 올 들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14척.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65% 감소했는데 등선을 하지 못해 나포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후 해경은 현장 적발에서 차단과 퇴거 조치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위성 정보를 활용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데 나포 건수는 줄었지만 올해만 360여 척의 무허가 중국 어선을 우리 측 해역으로 못 들어오게 막거나 쫓아냈습니다. 허가 수역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국 어선의 분포와 이동 현황 등을 드론을 활용한 감시 강화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하여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선내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숨기는 등 불법 행위가 진흥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 장비를 더 보강하고 방식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내 가맹점 수는 4,600여 개로 1년 만에 11%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가맹점 수는 68.3개로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30%를 차지했는데 프랜차이즈 전체 종사자 수는 13.5% 증가한 15,000명, 매출액은 20.3% 늘어난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0.62%로 1년 전보다 0.29%보다 갑절 이상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연체율 0.43%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기업 대출 잔액은 2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고
가계 대출 잔액은 16조 원으로 5.6% 줄었습니다. 호텔 유리창 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호텔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 안전 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10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3곳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돼 퇴학당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서귀포 잠수함 업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당초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결정했던 해당 업체에 대해 심의를 열어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는 다음 달부터 서귀포 해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진행해 해당 업체의 잠수함 운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이웃을 찾아가 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